쿠님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이 아식스 인젝터. 인젝터 아니고 2000이 터프. 인젝터 2000이 터프. 2015년 업데이트 버전. 먼저 지금 신고 한 30분 늦게 말하셨죠? 네. 어떠세요? 신고 나서 네. 이제 좀 그냥 신발이 익숙해졌어요. 이게 컨트롤. 두 번, 예, 공을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네. 지금 두 번째 신는 거라 네. 첫 번째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. 어프가 좀 나, 앞쪽이 낫거나 앞코가 네. 제가 신었을 때는 분명히 앞코가 낫고 네.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볼 컨트롤,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볼 컨트롤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, 그게 맞는데 네. 제 발이 웃긴 게 물리적으로 보셔도 여기 보이세요? 여기 부분이 이쪽에서 옆에 보면 여기 부분이 여기보다 더 튀어나왔어요. 그래서 볼 컨트롤 지장이 있다는 거죠? 아니요, 지장이 없다는 거 생각보다. 인사이드로 차는 거에 여기가 네. 먼저 맞아야 되는데 여기가 네. 제대로 맞긴 해요. 그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터치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, 왜냐면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먼저 대면 여기가 네. 먼저 튀어나왔잖아요, 딱 보더라도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느낌이 있고, 이거 일단 사이즈를 알려드려야 되는 게, 이 앞코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딱 맞게 그냥 완전 신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데스포츠를 원래 이렇게 안 신었죠? 네, 그러니까 이게 봉코님이 신는 사이즈처럼 완전 네, 딱 신었죠. 네, 어떠세요? 사실 지금 압박감은 있는데 그 TM4 신었을 때 훨씬 편해요. 그리고 딴 게 아니라 천연 가죽의 그 특유의 그 가죽의 느낌. 네. 볼 찰 때 데스포츠랑 확실히 다른 게 이쪽이 훨씬 더 편해. 그 TF라서 TF라게 하는데 이 천연 가죽의 그 질감 자체가 그 우리가 맨날 천연 가죽 좋다고는 이야기하잖아요. 네. 그걸 진짜 오랜만에 느껴가지고 그 부분이 훨씬 좋더라고요. 스터드 그립은? 스터드 그립 같은 경우 전혀 문제 없어요. 보여주시겠어요? 전혀 문제 없어요. 현재 인조잔디에서? 인조잔디에서 여기 이 정도 됐을 때 전혀 문제 없고 네. 일단 데스포츠랑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기존에 신던 거랑 이 신발 자체가 데스포츠보다 중창이 얇고 이 전체적으로 앞쪽에 이거는 훨씬 더 이렇게 옆을 더 조여줘서 그 봉코님이 말한 것처럼 일본 사람 특유의 앞에 발을 모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아 이게 하나 좀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는 네. 그 발목 쪽이 올라올수록 이쪽 부분이 축구화하고 유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에 발목이 좀 여기가 중륙부부터 발목 부분까지 좀 와이드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발목이나 좀 발 전체를 잡아 본인의 발이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칼발이나 이런 형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비교적 발볼이 넓다는 건가요? 네, 와이드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넓어져서 타이트하거나 좀 발에 더 맞는다는, 그러니까 네오 쪽에 신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, 네오2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신발이 그렇죠, 좀 느슨한 느낌. 홀드성이 되게 뛰어나죠. 네, 홀드성이 엄청 뛰어나서 이쪽 네. 부분에 그게 완전 대조되고, 두 번째가 이 아웃솔 자체가 얇다는 게, 그러니까 터프와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패딩 처리가 충분히 돼 있어서 얇 따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? 아니 이거 아웃솔. 아웃솔이? 아웃솔 같은 경우 미드솔은 상당한 중창 두께를 갖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원래. 여기에는 이렇게 했지만 데스포르스 좀 중창 두께가 전체적으로 있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러니까 1세대 터프화 형태. 이 앞에 전체가 이제 발을 구른다든지 공을 밟고 하는 기술이 좀 아니라 오히려 이 얇아가지고 공 아래 발을 더 잘 들어가는 느낌으로. 근데 공 축구는 잘 되는 편이에요. 해보니까 어떠세요? 아, 확실히 더 잘 돼요. 이게 참 잘 되는데 그렇게 패시미스를 많이 해? 드리블 다 빼고 아니 정중이라서 그래. 정중이라서 방금 게임하는데 뭐지? 트래핑이 안 돼서 공 다 튀게 나오네. 이게 몸이 아직 안 풀려서 그렇다니까. 이제 그런 또 몸 핑계야 너. 아, 원래 못하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. 축구가 핑계되고 몸 핑계되고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볼 훈련 갖고 하는 훈련을 한번 나중에 보기로 하죠. 오케이. 왜 풀리기 풀렸나 그래. 변화를 줘야 돼, 변화를. 아우, 잠깐만. 신발을 바꿔도 안 되는 건 안 되네. 아니라니까. 제가 지금 약간 힘이 빠져서 그래. 몸이 풀리다가 너무 풀려서. 야, 축구 선수가 체력이 없어서 몸이 풀려 다리가 풀리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. 다리 풀렸어. 어? 이거 뭐 지난주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. 아닙니다. 지난주 훨씬 부드러워졌어요.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?
아니 좀 변화를 주라니까. 변화를? 인사이드도 하고 뭐 피드들도 좀 하고 한쪽 발로도 좀 하고 패딩도 하고 허벅지랑 가슴은 뭐 그게 폼이야? 아니 축구 리뷰가 아니라 축구 실력 리뷰네 이거. 아니 게임 뛰는 걸 찍었어야 됐어. 그럼 더 욕먹지. 더 욕먹나? 그럴 수도 있겠네. 패스 미스에다가 트래핑 미스에다가 드리블 미스에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렇게 욕먹겠는데? 완전 욕먹지. 자 드리블 연습 혼자 섀도우 드리블. 다칠까봐 드리블 못하겠다. 바쁘기는 한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드리블 같아요. 그렇긴 합니다. 제끼지겠어요 그래가지고? 아니 오늘 못 찍겠어요 그래서. 아 이게 공이 가는 데를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. 아니 네 몸을 얘기하지 말고 축구화를 얘기하라고. 네 축구화 리뷰하는데 자꾸 네 몸 얘기해. 네 몸 리뷰하는데 누가? 아 그렇긴 해요. 에? 여러분 축구화 궁금하셨죠? 데스포르치 어떤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지 손님이 데스포르치 갈아 신고 죽을래? 아니 여기가 힘이 풀렸어. 허벅지가 진짜 맞은데. 공 빠르게 굴려. 그 뭐야? 됐어. 니는 발만 빠르냐? 공은 굴러가고? 지랄 한다 둘 다. 코미디 아니야? 씨. 야, 야 우리 뭐 축구 코미 프로로 유튜버 채널 성격이 바뀌었냐? 아, 구독자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나야. 아니 패스를 주고받으라 그랬지 둘이서 씨뭐 응? 아니 지금 발이 안 움직여. 내가 야 성호야 니는 어쩌다 그래야 되냐? 엄청 많이 쉬었습니다. 야 트래핑 후에 원 터치하고 터치하고 오케이 머리가 안 보였지. 대가리 깎아라. 이재성이냐? 네, 자 데스포르치랑 지금 우리 훈님께서 지금은 데스포르치 칸트 잠깐만 하시는 거 계세요? 잠깐만. 네? 이거 본코니 2002 TF인데 2015 업데이트 버전입니다. 네, 2002년도에 나왔던 거를 네, 2015년도에 네. 이 아웃솔 자체를 업데이트 해갖고 네, 제품을 만들어낸 거고 네. 사실 제가 이렇게 딱 맞는 일본식의 축구화를 파루카스 터프화 이후로 처음 신어봐요. 제 기억에도 파루카스 터프화는 이것보다 훨씬 더 디자인이 날렵하거든요. 이 안쪽이 더 들어가고 그렇죠. 더 낮고 네. 제 기억으로 잡아주는 게 봉코님이 신었을 때 처음에 신었던 게 뭐예요? 이게 정확하게 못 신겠다 그랬잖아. 네, 낮아요. 앞코가 너무 낮고, 너무 낮고 그다음에 볼 개입 현상도 좀 있고 이쪽에 그다음에, 아웃솔 자체가 네, 그러니까 네. 폴드오버 텅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웃긴 게 쇼팅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웃긴 게 저는 반대로 이 폴드 긴 거 폴드오버 네. 이거 자체가 불편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, 네. 전혀 저한테는 의식되는 게 없었어요. 오히려 웃긴 게 그래서 못해서 그래요? 네? 축구를 못 아니야 아니야 이 축구화의 친화력 적응력이 빨라서 그렇다고 우리 바꿔서 말을 합시다.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신어도 다 못하는 거냐. 그냥 이걸 신든 저걸 신든 그런 마음에 장비를 계속 좋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내가 딴 유튜브 채널 옮기세요. 축구는 장비빨 이런다. 안 돼요. 거기서 안 받아줄 것 같아서. 그렇게 할 순 없고 축구를 못하더라도 축구 국가대표 정도의 장비는 갖춰야 되지 않나.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경건합니까. 그래서 말하고자 했던 게 데스포르치가 신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이것보다 아웃솔의 이쪽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스포르치가 훨씬 더 두껍고 네. 요 부분에 말씀하셨죠 쉐이프 모양도 여기가 더 라운드가 돼서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 1세대 축구화에서 터프화를 그대로 본떴던 모양이라면 이게
예, 데스포르 셔틀 말대로 풋살이라든지 예. 이 옆면으로 공을 좀 굴리기 위한 면적의 확보? 그런 부분이 발끝으로 하는 부분들의 위에서 비율이... 한번 비춰볼까요?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예, 그런 예. 부분들이 위에서 봐도 그렇고 쉐이프 모양이 여기가 더 떠서 그 부분 볼이 넓은 거 데스포르치는 예. 완전한 풋살화로 전용으로 설계가 된 제품이고 그렇죠. 이 인젝터는 이미 15년, 20년 전에 기본 설계가 완성이 되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지금 같은 인조 구장 TF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신었을 때 연습했을 때 느껴졌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볼터치감에 대한 가피의 이쪽 외쪽의 부분들은 훨씬 데스포르치보다 좋아요. 사이즈를 맞았던 것도 의외인데. 그렇고 네. 그리고 제가 이걸 네. 되게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. 못 신을 거라고. 왜냐면 네. 본코어가 맨 처음에 이거 못 신는다 그러길래 네. 나도 못 신나?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그러길래 제 리뷰가 틀린 거네요. 그쵸. 본코님은 틀리고 나는 맞았다. 아.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멍청한 거군요. 네, 아, 오늘 본코님 멍청하고 합시다. 아, 참. 그래서 그만둘까요? 아니 안돼. 아, 그러면 나 혼자 꾸려가기 역부족이야. 아니 복선 촬영만 해드릴게요. 촬영만 카메라만 계속 잡고 지금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셨던 옛날 축구화의 이 외형의 예, 특징은 확실하게 아웃솔 부분의 이 부분들이 되게 현대적인 해석이에요. 아웃솔. 예. 그래서 C3가 이 아웃솔과 거의 유사하죠. 저희가 봤죠. 그래서 똑같아요. 이 아웃솔의 특징이 뭐냐면 지면에 대해서 이쪽 전적 부분이 얇아요. 그 다음에 근데 되게 주는 느낌이 뭐냐면 재밌는 게 이 부분이 견고해서 그러니까 폭신폭신한 느낌이 아니에요. 이게 딱딱한 느낌이더라고. 느낀 게 쉔크 강성이 있더라고요. 네, 중간이 네, 그래서 이 앞에까지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네. 견고한 느낌에 약간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어쨌든 이제 이 제품은 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C3가 네. 나와서 이제 P3로 우리가 다음 주에 리뷰를 하면 네. 비교를 확실히 되겠죠.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구할 수 없는데 아 제가 우려했던 생각보다 아시안피 앞에 잡아주는 건 괜찮지만 네. 이 말씀드렸듯이 옛날 디자인 형태여서 데스포르치보다는 요거보다는 요 발목 부분에서 중족부까지 잡아주는 홀드 좀 밀착감이 떨어지는 거. 근데 이제 C3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분들에 네. 대해 그러니까 이제 구입하신 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느끼자면 요 부분의 모양이 제 생각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확실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상으로 보면 앞쪽 비슷해요? 코의 높이나 네. 그 다음에 앞쪽 코 스티칭이 조금 달라져서 네. 전반적으로 홀드감은 조금 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터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개선은 있진 않았나. 근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래도 인젝터가 제 발에 잘 안 맞거든요. 아~ 볼 컨트롤 안 하니까 아슬레타랑 비교를 하면 좀 안 맞는 컨트롤상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어쨌든 C3하고 아슬레타를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없을 만한 제품이에요. 확실히. 근데 이제 C3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건 개량된 어퍼 쪽에 대한 디자인이 얼마만큼 뭐 본코나 내가 실제로 그 제품을 이제 신체 나타나 보더라도 어떨지에 대한 거. 네. 근데 크게 봐서는 다른 분들이 구입을 하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지 않을까. 근데 여튼 의외는 이 신발을 딱 맞춰 신고 본코가 못 신을 거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선입견 네, 플러스 선입견 우려를 했는데 것들이, 예. 제가 신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제가 놀랐어요. 리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신더라고. 안 좋다고 해도. 그러니까 제 리뷰가 틀린 거야. 야매 리뷰네 이쪽도. 예. 제가 안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좋다고 네 발이 이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리고 예. 느꼈던 거 마지막에 겁니다. 이게 문제는 뒤꿈치가 까져요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적응이 될 거예요. 힙업 예. 부분에 까지는 건 일시적 현상이어서 대부분이. 그래서 제 발이 아작나서 다시 새살이 예. 날 때까지 한번 신어보려고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 축구 실력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, 여러분. 끊겠습니다. 안 돼!